구급 공무원이 받는 실수령액, 최저임금보다 적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런데도 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고 과다한 업무에 악성 민원까지 감당해야 하다 보니 젊은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임용된 밀양시청 구급 공무원 윤성민 주무관은 지난달 월급 명세서를 받고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세금과 각종 공제를 뺀 실수령액은 178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꿈에 그리던 승용차 구입은 미루고 시청 인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도 방값과 필수 생활비를 내고 나면 친구들을 만나거나 여가활동 하기도 부담입니다. 점심때 이제 한 세네 번 정도 사 먹고 나면 월급 들어오기 전에 통장에 이제 저축하는 거 없이 그냥 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남더라고요. 거제시청 구급 1호봉 공무원의 지난달 보수지급 명세서입니다. 240만 원 남짓 되는 총액에서 세금과 공제를 뺀 실수령액은 180만 원 남짓. 2024년 최저임금액인 월 206만 740원보다 적습니다. 낮은 보수는 연애, 결혼, 출산 등 청년 공무원의 미래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은커녕 이제는 절망감으로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5년차 미만의 퇴직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4만 5천여 명, 퇴직 공무원 전체의 65.5%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악성 민원은 해마다 늘어 2021년엔 5만 천여 건에 달하다 보니 구직 청년들에게 공무원의 인기는 시들합니다. 실제로 구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2020년 37대 1에서 올해는 21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데도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5%,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매월 약 86만 원가량 인상된 반면 구급 공무원 임금의 2.5% 인상 효과는 5만 8천 원 인상에 불과했다. 공무원 노조는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5년 공무원 임금 31만 3천 원 정액 인상과 급식비 등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일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열리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전국 공무원 2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